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머니께서 어젯밤 꿈에 나타나 백녀가게 밀키트를 갖고 꼭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힘들 때마다 따뜻하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던 마중물 같은 분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머니! 정 쟁반 이모니.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사모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처투자과 김연학 사무관입니다. 맛있네요. 네. 소스 그대로해서 이렇게 볶은 거거든요. 한 10분 정도 볶으니까 이 맛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 식당에서 딱 먹었던 그 맛보다 더 맛있었던 거 같으시는데 진짜. 사모님 혹시 군대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군대 가셨을 때 어머니가 면회 많이 오셨었나요? 네, 많이 오셨습니다. 남자들은 모임에 역시 군대 얘기를 하는군요. 아니요, 군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설명해 주실 민간 벤처 모펀드 이 제도를 보면 마치 군대 간 자식한테 어머니가 면회 오는 것처럼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제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말 좀 꺼내봤거든요. 비유가 적절한데요. 민간 벤처 모펀드는 이번에 국내 최초로 제도화된 것입니다. 아, 국내 최초로요? 예. 아. 민간 투자 자금이 창업 벤처 기업에 원활히 투자 되도록 물꼬를 트고 또 벤처 투자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민간 벤처 모펀드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우선 펀드와 모펀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외에 전문 운용사가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그 성과에 따라서 자금을 다시 출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러한 간접 투자 상품을 펀드라고 하는데요. 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우수하고 또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펀드를 선별하고 출자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또 분산 투자 효과를 노리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펀드에 출자하는 펀드가 모펀드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민간 벤처 모펀드라는 것은 민간 자금을 활용해서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펀드를 대상으로 해서 골라서 출자하는 그런 펀드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민간 벤처 모펀드는 왜 필요한 건가요? 미국, 독일, 그리고 중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들은 정부의 모펀드 그리고 민간의 모펀드 이렇게 두 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민간 투자 자금이 창업 벤처 기업에 원활히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민간이 주도하는 그런 모펀드 사례가 거의 없어서 이번 제도화를 계기로 해서 민간의 벤처 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민간 벤처 모펀드는 누구나 조성할 수 있는 건가요? 대규모 펀드 운용 능력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창업 투자 회사, 그리고 신기술 금융회사,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 운용사 등이 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1,000억 원 이상의 출자 규모를 가지게 하고 벤처 투자 조합의 60%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서 창업 벤처 기업의 민간 투자 자금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가 활성화되려면 혜택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혜택이 세제 인센티브인데요.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먼저 출자 단계에서는 법인 투자자가 민간 벤처 모펀드에 출자를 하고 이 자금이 창업 벤처 기업들에게 투자가 됐을 경우에 창업 벤처 기업 투자액의 5% 그리고 최근 3년 대비 증가분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민간 벤처 모펀드의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와, 10% 소득공제면 굉장히 큰 혜택인데요.
그러면 민간 벤처 모펀드 관련된 일반 국민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벤처 모펀드는 1,000억 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상으로는 법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출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출자 금액의 10%를 소득 금액을 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민간 벤처 모펀드 투자를 통한 세제 혜택도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 벤처 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지금 시행된다고 했는데요. 예. 관련 업계나 시장에 좀 당부의 말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 모태 펀드와 함께 민간 벤처 모펀드가 벤처 투자 시장의 저변을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멋있는 정책들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대표 정책 민간 벤처 모펀드.